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오션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손님은요, 바로 함디 울루카야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 여러분 굉장히 한때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죠. 요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그릭 요거트를 가지고 가장 유명한 이제 초바니 요거트의 창업자를 바로 함디 울루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함디 울루카야라는 분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바로 남들의 의견을 경청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혹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지 간에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cknowledging the sacrifice of others that enables you to be in this position does not diminish the sacrifices you made on your own. Ask others for advice, no matter what their job is, and listen to their answers. 자, 여러분 연설문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no matter what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no matter how를 배웠었죠? 그걸 가지고 no matter what이라는 또 응용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바니 요거트의 창업자인 함디 울루카야의 연설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acknowledging the sacrif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ac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면 인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어떤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입니다. Sacrifice는 희생하다 혹은 희생이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희생이 뭐냐? 바로 That enables you to be in this position 이라고 얘기를 해서 enable 이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혹은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희생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이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은요 does not diminish 라고 얘기를 해서 깎아내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폄하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the sacrifices you made on your own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낸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희생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다, 폄하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성과를 달성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아우 여러분 덕분에 혹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인정을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겸손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Ask others for advice 해서 ask for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ask for advice 라고 얘기를 하면 조언을 구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세요. No matter what their job is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요청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세요. 그리고는 and listen to their answers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해답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직업의 격차가 있던지 간에 혹은 어떠한 뭐 일을 하던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견을 구해야 될 때는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경청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오늘은 no matter what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no matter what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no matter how 하고 나서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하면 주어가 동사를 하던지 간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no matter what은요, 바로 무엇을 하던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o matter what 주어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혹은 no matter what 하고 나서 동사로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 no matter what 하고 강조를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반려동물은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반려동물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Pets are lovely. 라고 얘기를 하고 문장이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뭐뭐에 상관없이 라고 얘기를 하면 no mat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no matter what 주어 동사 라고 얘기를 해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바로 no matter what they do 라고 말씀해 주시면 반려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Pets are lovely no matter what they do 혹은 no matter what they are doing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생각을 안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change one's mind 요거만이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I won't change my mind.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되는데 그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대비해서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뭐뭐에 상관없이 라는 거 no matt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o matter what 주어 동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하면 say라는 동사를 넣어서 no matter what you sa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on't change my mind no matter what you sa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당신이 꿈이 있으면 따르세요 라고 명언을 한번 또 뽑아왔습니다. 일단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f you have a dream 당신이 꿈이 있으면요 chase it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no matter what it take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에 상관없이 no matter 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써서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no matter what it takes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take 대신에 cost를 넣어서 no matter what it cost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써 주셔도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no matter what it takes 요거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f you have a dream, chase it no matter what it takes. no matter what it takes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확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e you sure? 확신하세요? 진심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Are you sure you won't regret it?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No matter what이에요. 이거 no matter what 자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는 의미고요. 혹은 no matter what happens 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no matter what 혹은 no matter what happen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you won't regret it no matter what happens 혹은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no matter what 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혹은 어떤 주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no matter what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